미 해병대를 포위 섬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장군은 삼야정군 예하 구병단 사령관 겸 정치위원 승수린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당시 40대 초반이었지만 여타 중국군 장교들과는 달리 황푸 군관학교에서 군사학을 제대로 공부한 엘리트였죠. 홍군 초기부터 마오쩌둥과 함께 대장정에도 참여했고 20년간 국민당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많은 전투에 참가해 전투에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이자 드물게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겸비한 유능한 게릴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구병단의 육개사단 6만 명을 지휘했는데 병사들에게 장진호 공격 준비를 위해 끔찍하게 험한 산악을 단 14일 만에 주파하게 했습니다. 중국군은 미군 정찰기를 피해 매일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그 험한 산길을 무려 28km 이상씩 행군했던 것입니다. 구병단의 장진호 전투 참가는 11월 5일 22시 마오쩌둥이 펑도의 중국군 총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며 폭격화됐습니다. 강계 장진 방면은 승수륜의 구병단이 전력을 다해 맞고 적을 깊이 유인하여 기회를 보아 각계 섬멸하는 것을 방침으로 확정한다. 이후 구병단은 당신들이 직접 지휘하고 우리가 멀리서 통제하지 않는다. 이 지시에 따라 펑도와이 등 중국군 지휘부는 11월 6일자 전문을 통해 작전계획을 동부전선의 구병단에게 하달합니다. 이 작전계획으로 구병단은 20군, 27군의 6개사단 중 3개사단으로 장진호 서쪽 유덤리의 미해병 5,7연대를 공격하고 나머지 3개사단 중 1개사단은 장진호 동쪽 안곡의 미육군 31연대 전투탄을 공격하며 하루 늦게 도착해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공격을 하진 못했지만 후속한 2개사단은 고토리로 이어지는 장진호 남쪽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하갈우루에 있는 미해병 1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여 잘 보이지도 않는 산악을 기어 장진호 북쪽 배명지산에 사령부를 설치한 승수련은 미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곳에 달하는 미군의 주보급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장진호 서쪽의 미 해병대와 동쪽의 미육군을 공격할 것인지를 부하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온 뱀을 잡듯이 미 해병대를 투망해 죽여라.